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이프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이프가 운영하는 에스테틱샵에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라도 직원분들한테 민폐될까봐 와이프 샵에 거의 안 오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일부러 다 직원들 퇴근하고서 밤늦게 지금 촬영을 왔습니다. 와이프가 운영하는 에스테틱샵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 최근에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펜트하우스의 와이프의 샵 미더베스트가 제작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느냐, 오늘 와이프한테 왁싱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수염 좀 많이 길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깜짝이야. 페이스 왁싱을 좀 받아보고 여친님의 브라질리안 왁싱까지 한번 이렇게 좀 받아볼까 합니다. 괜찮겠어?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미더베스트 대표 김아영입니다. 네, 여기 뭐 하는 곳이죠? 피부관리, 문제성 피부관리 전문점이고요. 네. 네. 왁싱도 하고 있고. 그럼 저 같은 문제 없는 피부는 올 필요 없겠네요? 아니, 굉장히 많죠. 아, 그래요? 네, 매일매일 오셔야 될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오늘 다짜고짜 깔끔하게 왁싱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어디로 가면 되나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와이프 샵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이프 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영상 뒤에 쫙 이제 쫙 깔려 나갈 거예요. 와이프 샵 제가 미리 제가 그 스케치 따는 거. 와이프 샵이 이렇게 생겼다. 쫙 나갑니다, 스케치가. 자, 이제 와이프랑 페이스 왁싱을 해볼 거예요. 혹시 이게 좀 아픈가요? 피부 껍데기가 뭐 떨어져 나간다거나 뭐 바르는 거야? 되게 겁이 많아. 진상이시네요. 겁이 많아서 그래. 우리가 뭐 하는 거 같아? 뭐라고 하는 거야? 괜찮으세요? 뭔데? 뭐야? 왜 그러세요?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네. 느낌이 좋죠? 느낌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네. 통증이 이게 혹시 몇 정도? 통증의 체감이 다 틀리시니까. 그래도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거의 안 아픈 거고. 이 정도? 아이씨! 왜 그러세요? 인사는 일각인데. 깔끔? 이거 몇 시간 얼마나 걸려? 이 정도면은 한 30분? 아, 진짜? 네. 이걸 돈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엄청 많아요. 친놈들 왜 그러세요, 갑자기? 바르는 거 아까 기분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왜요? 굉장히 불쾌해졌어요, 이제 뭔가. 원래는 이게 지금 이 스파츌라가 있잖아요. 이 스파츌라가 이렇게 한번 닿잖아요. 그리고 왁스에 계속 닿으니까 비위생적이어서 스파츌라를 계속 갈아요. 한번 닿았던 거는 버리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촬영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아예 개인 왁스 히터컵을 쓴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네,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다 잠깐만. 한 번에 뜨는 더 아파. 빨리 나. 알았어, 한 번에 뜰게. 더 붙었어, 오빠 때문에. 적당히 하세요. 이거 이렇게 아파요? 다른 손님들도? 그럼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남자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을 가려드려요. 왜요?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여 창피하실까 봐서 그렇게 있다가 그냥 한 번씩 여기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 진짜. 실망하지 않아요? 되실 것 같아. 와. 거기도 진짜 알겠죠? 나 진짜 기싸대기 맞는 느낌 났어, 지금. 와, 안다, 안다. 와요? 와, 하하. 오, 차가운 거네. 와, 너무 좋다. 탈 것 같아요, 좀? 탈 것 같아. 이거 다시 죽여드릴게요. 될 것 같아, 씨. 살 것 같아. 오, 이쪽 엄청 깨끗해졌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더 힘들까요? 내가 더 힘들지 않아? 자기 즐거운 것 같은데? 뭐 지금 살갑게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깨끗해. 잠깐, 나 지금 느꼈어. 왜?
왼쪽 코스염 아직 안 했어. 됐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입을 앙 다물고. 자 갑니다. 여기 어떻게 여기도 아픈데? 입술 밑에? 언덕. 안 됩니까? 어디였지? 어. 아 브라질리언 왁싱 그냥 촬영 안 됐다고 그럴까? 와 잘 안 되겠는데? 여보 우리 침대 무너져. 수영 없는데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지. 아 뭐가 재밌어?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금.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뽑아주시는 분께서 많으셨죠. 자, 한번 슝 슝. 아, 홀가분하네요, 여러분. 진정크림을 한번 바르고요. 진정크림이요? 이거 크림은 집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알죠? 알지. 너무 좋지, 이거. 어, 좋다, 진짜. 야 왁싱하고 크림만 발랐을 뿐인데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눈이 잘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작업을 진행했는지 좀 아시겠나요? 눈 자르면 안 돼? 아 시원하다 팩 붙이니까 또 이마에 붙여야 되는 팩을 갖고 왔는데도 왁싱한 부위보다 모질하네요. 아 턱 밑에 더 붙여야 되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오! 아 뭔가 말끔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진짜로 브라질리언 갑니까? 네 괜찮으시겠어요? 뽑은 김에 다 뽑아야지. 요새 뭐 있어? 치플랜저니까? 응. 그때 한번 와이프가 해줘서 해봤는데 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가 아 걔는 걔는 그거 저기 얘는 좀 그 오토매틱이라서 짜증나네요. 아 오토라서로 오토 이게 몇 번 쩝쩝 이제 소리 나면 많이 겸손해지실 거예요. 그래? 겸손해졌는데? 겸손해졌지? 네 번만은 겸손해지셨는데 디자인 해드릴까요? 아니면? 아 그 삼각김 바깥이? 네 그냥 민머리로 해주세요.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오셨어요. 많이 아프십니다. 아마 이 정도는 처음만 해요. 얼굴이 진짜 더 아파요? 아! 아니 저도 살만한 건데 어? 좀 살만한가 봐. 어? 정 차려. 뭐 하는 거야? 어? 마! 어? 아!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되게 겸손해지셨네요. 아 이거는 겸손해져야 돼. 원래 변은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 거잖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유튜버 하성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겸손했던 이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아 진짜 솔직히 어디가 더 아파요? 아 솔직히 얘기하면 네 여기 인중이지. 인중 여기 인중 인중이랑 입술 밑에. 이야 요거 진짜 거의 뭐 수술하는 느낌이었어. 다 모든 시술이 다 끝났어요. 어 근데 멀끔하다. 진짜 멀끔했다. 어. 또 이게 이렇게 붉은 빨간 거는 털이 너무 억세가지고 이제 없어지잖아 내일부터. 달라졌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비포 애프터 이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지저분한 모습이랑 지금 말끔해진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하승진 채널이 구독자가 30만을 넘었어요. 맞아요. 야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이프 샵 온 김에 겸사겸사 어 뭐 이것저것 뭐 싸야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 뭐 네? 30만 이벤트 뭐 뭐를 드려야 되나? 어 일단은 저걸 먼저 드리자고. 이거 어 제가 얼굴에 발랐던 건데 이게 신원드 크림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 신원드 크림인데요 이게 이렇게 한 세트고
저희 샵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근데 뭐지? 이거를 뭘, 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를 드리자고. 이걸 어떻게? 요거를 뭐 한, 그래도 우리 30만이니까 스케일 크게. 한 요거 신호등 크림. 요거 3개가 한 세트거든요? 요거 한 100세트 정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러면 100세트? 100세트. 미드웨스트 프랜차이즈 기념에. 네. 하승진 유튜브 30만 기념에. 네. 미드웨스트 펜트하우스 제작 지원 기념으로. 오케이. 신어든 크림 100세트 갑니다! 와! 아니, 왜 설명을 하라고 했나 했네. 하나는 빨강, 노랑, 초록이잖아요. 신호등처럼. 빨간 거는 말 그대로 진정. 위급할 때, 피부가 안 좋을 때 발라주는 진정 크림이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아까 마무리 때 발랐죠. 각질 정리가 되는 크림이에요. 이게 뭐 다음날 화장을 좀 잘해야 된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유분기 많다든지 이럴 때 바르고 자시면 각질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서 되게 좋아요.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되고. 이거 마지막은 초록색. 이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힐링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무 때나 수시로 바르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 이렇게 콕콕 찝어가지고 100분께 신호등 크림을 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지. 또 미더베스트 왔으니까. 미더베스트 이용권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가 딱 얘기해. 이거 자기 입으로 얘기해. 호랑이 좀, 난 진짜 멋있는 여자다. 딱 보여줘. 우리 구독자님들이 남자분들이 많지. 그렇지. 남녀 공용 제일 좋아하시는 아쿠아필 관리라는 게 있어요. 아쿠아필 관리라고 쳐보시면 많이 나오고. 일단은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은 저희는 지금 6만원이고요. 6만원짜리 이용권 몇 장? 여기 미더베스트 수원이니까, 지금 전국에 있으니까 제가 지점들을 얘기를 해서 전국에서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분, 아까는 100개니까 이번에 50명. 50명. 5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미더베스트 이용권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제가 댓글에 미더베스트 홈페이지를 고정을 시켜놓을 겁니다. 그럼 댓글 타고 들어가셔서 미더베스트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더베스트가 현재 지점이 여기저기 전국에 많이 좀 펼쳐져 있어요. 이벤트 응모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추첨을, 네,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와이프랑 또 재밌는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느덧 제 채널이 진짜 구독자가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계속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